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사이버버스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트랜스포머 사이버버스 시리즈는 일단 애니메이션 자체가 저연령층 타겟으로 나온 작품이라 완구들이 대부분 가지고 놀기 쉬운 간단하고 독특한 변신 기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서 성인 타겟층에도 어필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동률과 변신 기믹을 중시한 디럭스급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이 디럭스급 제품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간단하게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옵티머스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안쪽에 요런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 이 이펙트 파츠는 옵티머스의 그 매트릭스 부분에 장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펙트 파츠입니다. 요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 사이버버스 디럭스급 제품의 가장 특이한 점은 바로 요런 파츠. 보시면은 팔 파츠 같죠? 네. 요게 일명 그 마블 레전드에서 쓰이던 BAF 파츠, 빌드업 파츠 시리즈. 아, 빌드업 피규어죠. BAF. 줄여서 이제 바프라고 부르는데, 자, 박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구성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빌드업 피규어 모든 파츠를 다 모으면은 맥카담이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 모든 멤버들이 맥카담의 파츠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왔는데, 일단 현재는 썬더하울 이제 저번 달에 나왔어요. 작년이죠. 작년 12월. 그때 딱 마지막으로 나와서 드디어 이 맥카담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리뷰를 시작으로 이 시리즈들을, 총 8개의 시리즈들을 차례대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메카담은 보시면은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1번, 그러니까 이 팔만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퍼져 있습니다. 엑조디아 같죠? 네. 어쨌든 다 모으면 이제 메카담이 되는 형식이고요. 자, 구성품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이제 비클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비클은 역시나 우리가 흔히 봐왔던 바로 그 옵티머스 프라임의 비클 모드입니다. 익숙한 컬러링이죠, 아주. 네. 항상 옵티머스 프라임은 딱 요 트럭 모습이 거의 디폴트급이라, 여기서 좀만 달라진다고 해도 딱히 막 그렇게 반감은 안 갈 텐데, 어쨌든 옵티머스는 항상 뭐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대부분 이렇게 트레일러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이버버스에서도 이렇게 트레일러로 나왔는데, 옆모습은 요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앞모습은 요런 모습, 윗모습은 요런 형태로 나왔고요. 뒷모습은 요렇게, 이 부분에 그 트레일러의 리어램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G1 스타일의 옵티머스를 잘 유지하면서도 약간 애니메이션 특성이 섞인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 특유의 골격이라든가 이 곡선. 확실히 이 디럭스급 피규어는 이제 왕국인 왕구지만 어쨌든 성인 타겟층, 그러니까 성인 콜렉터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시리즈들인데,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시리즈죠. 사이버버스가 좀 특이했던 게, 디럭스가 나오기 전에 일반적인 왕구부터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디럭스, 그러니까 성인 타겟층도 원할 만한 이 디럭스급은 나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온 건 굉장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 마크도 굉장히 깔끔하게, 그러니까 옥토본 마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총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이라든가 뭐랄까, 이런 프로포션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바퀴도 페이크 파츠 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굴러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슴팍이 열려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펙트 파츠를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뿅! 요거는 로봇 모드 일단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비클 모드는 요런 상태. 아, 그리고 잠깐 설명을 앞쪽에만 드렸는데, 뒤쪽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펙트 파츠를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부스터를 하면서 퓨웅 날아가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부스터 느낌보다는 살짝 다른 느낌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총이 떨어졌네요.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럼 전반적인 비클 모드를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옵티머스 트랜스폼. 자, 먼저 이 뒤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빠졌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면 여기가 비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먼저 여기 이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빼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옆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옆쪽이 이렇게 다리하고 이 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앞쪽부터 열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제해 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약간 좀 탄성이 들어가는 변신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살짝 뒤틀면서 올리는 식으로 결합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해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옵티머스의 항상 전형적인 정석 방식이죠. 이렇게 팔을 옆 몸체에서 꺼내 주시고 안쪽에 있는 손을 앞쪽으로 꺼내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완전히 접어 주시고 안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반대쪽도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꺼내 주시고 여기 있는 손을 바깥쪽으로 꺼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완전히 뒤로 접어 주시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양쪽 팔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는데 몸통의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몸통의 그 곡선, 딱 그 몸이 나오는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으면은 잠시 다시 뒤로 돌아와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리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여기를 잡고 뒤쪽으로 접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딱 소리가 날 동안 이렇게 꼭 힘을 줘서 안쪽으로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반대로 돌려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결합이 되게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억지로 빼면은 이쪽이든 힘이 받아가지고 조금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 것도 지금 살짝 여기가 휘게 된, 조금 휘어 있거나 조금 흰색으로 좀 파손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비틀듯이 조금 위아래로 꺼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근데 좀 힘이 받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네. 결단을 딱 하고 그건 좀 허옇게 됐죠, 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뒤틀듯이 여는 게 일단은 네, 제일 편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리가 나누셨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있는 발을 이렇게 꺼내주시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꺼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다리가 간단하게 완성. 자, 마지막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열어서 등 쪽에다가 접어 주시고요. 안쪽에 그 머리가 보이죠? 보시면 여기 돌기가 있어요. 여기를 잡고 바깥쪽으로 꺼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딱 고정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변신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무기를 들려주면은 이렇게 옵티머스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딱 보면은 진짜 애니메이션에서의 그 프로포션 그대로 나와준 듯한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딱 처음 봤을 때는 막 엄청 기대는 안 했는데 변신한 거 보니까 진짜 그
사이버버스에서 나왔던 그 옵티머스 그대로예요, 진짜. 와. 사실 그전 왕구들이 프로포션도 좀 애매하고 얼굴이 잘생기긴 했지만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근데 이 옵티머스는 상상 이상으로 원작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럭스급 사이즈인데, 디럭스급이라도 굉장히, 이게 제 기분 탓일까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일반 디럭스보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야, 이거, 근래에 봤던 다른 애니메이션의 옵티머스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드네요, 솔직히. 뒷모습을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오. 야, 이 완구스러움과 성인 타깃층을 노린 그런 가동률, 변신 기믹을 살린 딱그 중간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되었는데, 색감도 훌륭하고 빨간색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오, 깔끔한데요, 진짜.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일단 상체부터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 야, 옵티머스 그 자체입니다. 오. 솔직히 그 G1 스타일의 옵티머스를 오마주한 것 중에는 이 사이버버스 옵티머스가 가장 나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요. 일단 얼굴을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짜 옵티머스스럽게 나왔습니다. 눈도 깔끔하고 마스크도 은색으로 잘 도색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야, 얼굴이 살짝 길쭉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막상 보면은 딱히 막 거슬릴 정도의 그런 길쭉함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그 G1 스타일의 옵티머스를 잘 표현한 듯 하네요. 오토본 마크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 가슴팍에 이런 창문, 이런 창문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복부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복부를 페이크 파츠 없이 쓰는 옵티머스 중 하나네요, 얘도. 여기가 그대로 복부가 되죠. 차량 모드일 때나, 옵티머스일 때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런 느낌.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줘가지고, 등 부분이 허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점은 좋네요. 팔도 깔끔히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가슴팍에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볼수 있는 기믹이 있습니다. 야. 근데 보시면은 매트릭스를 따로 뗄 수는 없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몰딩이 살벌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매트릭스 몰딩이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매트릭스 메가샷 이렇게 꽂아주면은 옵티머스가 매트릭스로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슝. 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꽂아놓을 수가 있고요. 다시 닫아주면은 다시 이렇게 굉장히 다부진 모습의 옵티머스 프라임이 완성이 됩니다. 어우, 진짜 멋있는데요, 이거. 일단 가동률을 보면은 머리는 일단 볼관절이라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런 식으로 360도 볼관절이라 회전이 가능하고요. 옆쪽으로는 요만큼 꽤 많이 올라갑니다. 어깨가 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쪽에 이제 축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회전도 됩니다.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그 가동률이죠. 그리고 여기 팔꿈치는 정직한 90도까지, 딱이 정도까지만 움직이고요. 그리고 손목이 안쪽에 이제 골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꺾는 것도 자유롭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괜찮은데요? 보통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축 하나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밖에 못 움직이게 해놨는데, 얘는 볼관절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체가 가동이 되고요. 다음은 하체.
자체도 진짜 그 옵티머스의 스타일을 잘 표현했는데,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보시면은 이 굴곡 디자인, 보시나요? 역삼각형 디자인. 다리가 그냥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진짜 삼각형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아까 디럭스인데 이렇게 커 보이지라고 했잖아요. 발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일반적인 디럭스보다 크기가 더 크다고 느껴지는 것 같네요. 디자인이 진짜 깔끔합니다. 이런 스커트 디자인도 이렇게 몰딩도 잘 들어가 있고요. 허벅지 그리고 발, 여기가 무광 검은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오,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발도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옆쪽에는 바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뒤쪽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골다공증이 크게, 골다공증이 아니라 빈 곳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놔둔 듯한데, 이 부분은 살짝 아쉽네요. 하나 딱 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일단 디럭스급이니까 네. 이 정도쯤이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허리 쪽은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고관절은 앞쪽으로는 요만큼 살짝 여기 스커트에 걸리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요만큼, 뒤쪽으로 더 많이 올라갑니다. 스커트가 없어서. 그리고 옆으로는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여기가 볼관절인데 볼관절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옆쪽으로는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고요. 딱 여기. 그리고 축관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일단은 회전은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네, 골관절이어서 여기도 살짝 움직이고요. 자, 그리고 무릎은 사실 여기가 비어 있어서 뭐 예상하실 분들은 다 예상하시겠죠. 근데 예상이 틀렸습니다. 아, 접히긴 합니다, 거의. 근데 좀 억지로, 어거지로 접는 느낌이라. 어쨌든 그래도 많이 접히긴 하네요. 네, 이렇게. 오,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가 사실 조금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걸 그냥 감안하고 그냥 쭉 눌러 담으면은,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접힙니다. 오, 굉장히 많이 접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발은 제가 조금 더 감동을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뒤에 접지도 되게 크고, 그래서 넘어질 일도 없고, 앞뒤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무려 옆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야, 요 옆으로 움직이는 건 이제 엔간하면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네. 이런 식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동을 써서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는 일단 디럭스급이라 일반 144HG 건프라랑 거의 동일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얘가 떡대가 좀 있네요. 어쨌든 사이즈는 이 정도. 자, 지금까지 사이버버스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였습니다. 일단 원작의 프로포션을 그대로 살려주면서도 완구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제품인 듯한데요. 무엇보다 크기도 아담하고 가동성도 좋고 포징을 잡는데 진짜 신나더라고요. 심지어 사진빨도 굉장히 잘 받는 녀석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만져봤던 옵티머스 중에는 굉장히 제일 만족감이 높았던 제품이 아닐까 하네요. 네. 앞으로 사이버버스의 다른 제품들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대로 이번 웨이브 1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제품들도 다 나와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이 옵티머스를 시작으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디럭스들도 차례차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